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여전히 이 시스템의 데이터가 어떻게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모듈은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크런시 데이터는 이렇게 크런시 데이터 스키마, 크런시 데이터 스키마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용자, ABC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ABC라고 하는 화폐를 통해서 각국의 국적 통화로 환전 수수료 없이 이렇게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부연을 할게요. 홍길동이 자신이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은 좀 촌스러운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뭐좀더 성춘향으로 할까요? 어쨌거나 홍길동이 한국 돈 원화 KRW에 KRW 원화 만 원입니다. 만 원을 ABC뱅크에 입금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ABC뱅크에 입금. 그러면 ABC뱅크에 이제 원화 만 원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KRW 만 원이 기록되겠죠. KRW 만 원이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되는데 홍길동은 이 KRW 만 원을 전 세계 어떤 193개국의 국적 통화, 그죠? 국의 피아트 크런시로 환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환전 수수료가 없이 달러나 위안화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ABC로도 환전할 수 있어야 돼요. ABC라고 하는 건 이건 이 화폐, ABC라고 하는 화폐가 어떤 화폐인지 요거를 지금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ABC는 자, 기본적으로 ABC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5천만 인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5천만 인구 있는 거예요. 인구 있는데 이 중에서 1% 사업장으로 하죠. 우리나라 사업장이 700만 개 정도 있어요. 700만 개 사업장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가 그 중에 90%죠. 90% 이상이 개인 사업자인데 이 중에 1%인 7만 개죠. 7만 개 사업자 다 재무제표 있겠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딱 자동으로 우리가 구성하잖아요. 그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7만 개 사업자의 주식 풀, 스탁 풀, 스탁 혹은 본드 혹은 파생 딜, 혹은 선물 풀을 구성하는 겁니다. 로 풀. 이걸 풀이라고 그럴까요? 풀 구성하는데 풀은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이 풀을 할당 잘게 부순 것이 ABC입니다. 이 풀이 ABC예요. 그죠? 그래서 ABC는 근본이 화폐도 아니고 국적 화폐도 아니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사업자 각 사업자들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주식과 채권, 정권이죠. 정권을 자산으로 하는 화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7만 개 사업장의 FS가 없단 말이에요. 그 1%를 선발하는 겁니다. 선발. 그러니까 상위 1%라고 할까요? 상위 우량성이라고 그럴까요? 우량성 상위. 그죠? 1%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ABC가 출범하는 시점에서는 이 7만 개 사업자 선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하느냐 하니까 바로 ABC 뱅크 그 자체로 하는 겁니다. ABC 뱅크라는 시스템. ABC 뱅크 자체의 주식과 채권. 이게 지금 현재 ABC 뱅크를 출범하는 그 시점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ABC 뱅크 그 자체죠. 그래서 ABC 뱅크가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의 시장 가치. 요게 ABC의 가치가 ABC의 시장 가치 가격이란. 나중에 얘기다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우량성 상위 1%의 기업들이 풀에 추가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풀에는 ABC뿐만 아니라 여타 기업도 같이 들어가게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어쨌거나 모든 이용자들은 홍길동이든 누구든 처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만 원을 ABC 뱅크에 입금을 한다고 하면은 이 ABC 뱅크에 입금된 KRW 만 원으로 가지고 홍길동은 ABC로 전환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193개국의 피아트 그런시로 전환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출범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 시간 플로우 시간이 흐르면은 나중에 피아타 크런시뿐만 아니라 ABC에 포함되어 있는 ABC 뱅크뿐만 아니라 여타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으로도 그 가치가 뒷받침되는 ABC 화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전 세계 어디 쓰든지 ABC 뱅크에 입금한 이용자들은 전 세계 어디 쓰든지 그 돈을 환전 과정 없이 물론 환전 과정은 있죠.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자동적으로 진행이 돼요. 자동적으로 환전되어서 일본에 가서도 쓸 수가 있고 중국에 가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BC 뱅크가 전 세계 ABC 뱅크가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출금. 그래야지 이게 이 시나리오가 작동하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런치 데이터 이렇게 구성을 했고, 다음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마찬가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요걸 기초로 해서 각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700만 개 기업이 한국에 있잖아요. 700만 개 기업 각각의 주식과 채권 에쿼티죠. 에쿼티 각각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량한 기업들, 우량성 지표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량한 기업들만 뽑아서 나중에 ABC 뱅크의 풀에 자산 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한수풀 데이터, 다음에 수풀 데이터, 트랜지션 데이터 등등 있는데 요 내용들은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이건 다 데이터베이스 모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DB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 DB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한 게 이 부분입니다. DB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DB는 데이터의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나중에 검색 엔진을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데이터베이스 DB에 모든 정보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왜 샀는지 그리고 어떻게 샀는지 요 유카 원칙에 따라서 데이터 기록 모든 글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글에 대해서 요 데이터가 기록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통계청이 자동으로 만들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DB를 구성하는 겁니다. 데이터 위 변조를 방지하는 것은 DB의 역할이 아니라 수풀, 그러니까 한수풀의 역할이에요. 역할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을 구성하고 그래서 통계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어저께 팔린 짜장면의 개수, 그 짜장면을 먹은 사람들의 평균 연령, 이게 다 통계적으로 자동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데이터. 그렇죠? 이 데이터 뽑는 것도 나중에 볼 겁니다. 아, 간단하게 이 시스템 구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첨부된 코드를 보시고 이 코드 내용을 천천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IX 돌리는 것도 제가 떴어요. 하나씩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IX 어디 갔나요? 잠깐만 여기 있군요. IX example 그렇죠? IX example 이 부분입니다. 들어서 껐다가 IX mix 들어서 간단하게 몇 개만 돌려볼까요? 컴파일러 에러 한스풀 서버 32번 한스풀 서버에 라인 32번 여기에 뭐가 에러가 되어 있네요. 요건 일단 놓고 오케이 리턴하죠. 다시 컴파일러 IX example 정상으로 돌아왔죠?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엘리아스는 할 필요 없어요. 엘리아스는 제가 다 넣어뒀습니다. 이미 여기에 엘리아스는 다 IX 파일에 넣어뒀어요. 여기 IX EXS 파일 요거는 우리가 IX 요 얘를 호출할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엘리아스는 다 넣어뒀으니까 넣어두고 파람도 넣어뒀어요. 파람이랑 베리어블 다 넣어뒀습니다. 이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 놓으시면 됩니다. IX 지워버리고 한스풀 만드는 겁니다. 한스풀 먼저 만들고 한스풀 만든 다음에 이제 수풀 만들고 그죠? 수풀 만든 다음에 유저를 만들고 이렇게 구성했어요. 유저는 어느 한 유저는 user is
use belongs to one and only one super. 그죠? unused입니다. 어느 한 유저는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의 수풀에 소속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저는 제주도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주도에 있는 한림읍이라고 하는 수풀에 소속되는 겁니다. 한림읍에 있는 소속된 유저들의 그래들은 모두 다 한림읍 수풀에서 해싱 작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풀이죠. 어느 한 수풀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수풀은 마찬가지 belongs to 똑같습니다. 하나의 한 수풀, 원 한 수풀에 소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한림읍 수풀은 제주도 한 수풀에 소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는 100개의 about 100 한 수풀 in Korea입니다. 한 수풀 in Korea.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뭐 50만 개에서 100만 개 사이에 한 수풀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한 수풀 요 메커니즘도 상당히 재밌는데 요것도 나중에 따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 한 수풀은 아니죠. 요 이거는 한 수풀 얘기 있고 여기를 여기 이렇게. 그리고 수풀은 만 개 정도입니다. About 만 개의 수풀. 인코리아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더 재미있는 알고리즘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차차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